그런 것도 아니면서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에 들어가면 감촉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미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하나 집어서 코를 가지고 간다. 코로 다섯 번 왔다 갔다. 좀 느끼지십니까? 네. 그러고 이제 종이버섯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잘 안 떠지는 것 이번엔 호박을 넣고 푹 우려낸 국물입니다. 손이를 국물에 살짝 담궜다가 먹는 거죠. 그러고 보면 송이버섯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최고의 조리법인 것 같습니다. 참으로 지혜 있는 음식이네요. 이건. 그렇습니다. 이건 이렇게 호박잎에 싸먹는다든지 호박을 넣어서 국물에 샤브샤브처럼 해먹는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진짜 훌륭하네요. 요 며칠 비가 자주 왔죠. 하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. 빗소리 끝에 가을빛은 더 청명해지고 숲은 더 깊어질 겁니다. 푸른 소나무 향을 품은 송이버섯은 또 그만큼 자라겠죠. 누군가 저에게 가을산에 왜 가냐고 묻거든 이런 말을 해야겠습니다. 산이 거기 있고 1년에 딱 한 달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보석 덕분에 기분 좋은 숨바꼭질을 하는 살만 나는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고. 한 해의 끝을 향해가는 이 계절 백두대간의 푸른 향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.